근데 그게 한국분이야. 원래 이거 프랑스 게임이거든요. 원래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게임인데,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많이 그 유명한 거였는데, 한국에서는 PC판이 더 유명해요. 그 옛날에 삼성 컴퓨터가 이걸 같이 껴서 팔았어. 그 매직 스테이션 할 때. 그래서 다들 알게 된 게임이죠. 그 메탈슬러그 쪽에서는 그분이 있던데, 제갈량님, 아프리카 떠난 분, 지금 트위치에서 하고 있던데, 그분이 진짜 인터넷 방송 뛰는 타이밍은 놓쳤어.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자체가요, 그 엔딩을 보기도 엄청나게 힘든데, 그리고 장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이거를 사실 스피드런을 도전하는 사람이 진짜 세계에서 몇십 명 안 돼요. 근데 사실 이게 그 유튜브 가격 뽑기에는요,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장르를 안 가리고 뽑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내 주특기잖아요, 숫자 1 남기기. 펌프 할 때마다 숫자 1 남기기. 근데 모르겠어요, 그 K-POP 곡들은, 그 프라임 1 K-POP 곡들은 이제 다음 버전 때 삭제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뭐냐, 다시 찍을 시간이 없는 곡들은 그냥 전에 찍어놓은 거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가사 붙이고. 근데 진짜 그 아웃사이더 노래는 그 진짜 2절이 가사 붙이기 힘들어요. 그 뭐냐, 2절에 그 가사 몇 줄 그냥 붙여서 써놓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, 그게 한숨이에요. 아웃사이더가 그렇게 긴 한 네 줄 다섯 줄 그게 한숨이어가지고 일부러 그 한숨에 그냥 써놓은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아, 내가 사실 그 몇몇 노래들을 그 뭐냐 노래방에서 한번 녹화를 해봤거든요. 근데 다른 것도 노래도 그냥 그 올리려 하다가 안 올렸는데, 그 내가 외톨이하고 주변인을 불러봤었어요, 코인 노래방에서. 근데 2절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때 그 생각을 했었다니까요. 외톨이하고 주변인을 2절 부분은 펌프 동영상을 중간에 사이에 넣어버리자, 그냥 립싱크 처리. 펌프 동영상을 넣어버리는 식으로. 자, 이제 여기는 원래 막고 가는 거면 저 밑에 비비고 가는 게 있는데,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. 가서 수고리 일부러 좀 속도를 좀 늦췄어요. 아, 뛰어. 여기는 이제 보스 게임에 안 나온 스테이지인데,
약간 예비보스 스테이지 같은. 자, 이제 보스가 쫓아와요. 넘고, 넘고, 역시 넘고. 그리고 여기서는 안 막기 위해서. 기다릴게요. 여기를 갔다 오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. 핫. 하나, 둘, 셋, 넷. 위험한 짓은 안 할게요. 최소 데미지니까. 이렇게 두 대를 때릴 수가 있죠. 아, 제일 짜증나는 타이밍. 맞을 수도 있는 짓은 안 할게요. 원래 여기서 저거를 타고 올라가서 때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안 할게요. 한 이 가운데쯤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. 계속 숙이고 있어도 돼. 그 트림으로 돌떨구기 전까지. 아니야, 여기서 딴짓하지 말자.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. 춤추죠. 처음 해 보시면 더 나을 뻔했어. 우선 보스를 상대를 해야 돼요. 보스. 아, 진짜. 더 많이 뗄 수 있는 방법 있었는데. 아, 큰일 났다. 배 아프다.
자, 이제 여기서 보자. 한 대짜리는 폭탄 터치세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폭탄 한 개는 앞으로는 그냥 바닥에 터지는 거예요. 앞으로 폭탄 한 개만 나오면 중간에 안 터지고 바닥에 터지는 거예요. 점프해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세 개가 터지죠. 점프, 점프. 그리고 이제 다시 세 개. 점프, 점프. 끝. 자, 이제 여기서 안 맞고 깰 수 있어. 오케이, 이제 안 맞을 수 있어. 쟤네가 더 어려워요, 저기가. 그냥 패턴대로 따라가면 돼. 이거 안 맞는 방법. 자, 내려올 때 피하고, 내려올 때 피하고, 내려올 때 피하고, 내려올 때 피하면 돼요. 뭐 위험했어? 자, 그 다음에 이제 6이에요. 다시 여기. 수그리! 한 요쯤에 있으면 일단 여기까지 피하고 점프 숙여도 돼요, 여기는. 하! 깔끔하죠? 그러니까 오히려 스피드런에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죽는데, 이게 그럴 경우는 오히려 보스 스테이지가 쉬워져요. 자, 어차피 이제 기록은 못 깼는데, 아, 이러면 안 맞는구나.
점검, 점검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, 그냥, 그, 엔딩은 볼게요. 스페이스만은 그래도 한 대도 안 맞았네. 어어, Mr. Dark kidnaps Patilla the Fairy. 그냥 실험 하나 해볼까 그랬나? 이거 빠지면 죽고요. 빨리 가. 실험해봐야지. 여기서 어차피 이제 데미지 리스도 망가진 그 와중에 데미지 리스가 망가졌기 때문에 한번 그 테스트만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오! 이렇게? 알았어. 아, 이 방법 알았어. 이거 저장해놔야 되겠다. 이 부분만. 아까 그 부분만 뽑아야지.
망했다, 망했다. 자, 오늘은 망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종료를 하도록 하겠어요. 빨리 다시 보기로 남겨놔야 돼, 이거 유튜브 각을.